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전황정리 업데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황이 바뀐 게 없습니다. 러시아군은 3월 15일부터 드니프르강 서쪽 지역에 인접한 여러 마을에 대한 재현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키우 동쪽에 공세를 펼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수 개선과 전투부대 강화에만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러시아군이 부차 지역을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격퇴가 된 모습인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공수부대가 3월 14일에 구타 메지 스카를 점령하고 우크라이나의 무기고를 노획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러시아가 서쪽에서 키이우를 포위하려는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공세 종말점에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병력이 오지 않는 이상 키이우를 공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체르니우도 똑같습니다. 아무런 공세 작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투부대를 보강하고 군수 시스템을 강화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어요. 물론 아예 전투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다니브카라는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전투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황에 큰 역할을 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수미 지역에 대한 포위는 계속 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지속적으로 실패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상 이것도 공세 종말점에 도달한 것이죠. 하르키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루반스크에서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참모부는 러시아군이 세베르도네츠크 서쪽 외곽에 진지를 강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제24 기계화 보병여단이 러시아 탱크 3대를 격파하고 루반스크 지역에서 러시아의 호송대 장갑차를 완전히 격파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우폴 지역에서는 점차 우크라이나군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니브노필, 질라투스 스토프카, 블리지니에가 함락이 되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여기는 우크라이나군이 스페츠나츠까지 격파를 해버려서 정말 잘 싸우고 있습니다. 이날 전투에 러시아군 150명을 사살하고 21대 차량을 파괴한 데 성공해서 진짜 잘 써주고 있는 모습을 연출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첸군이 지속적으로 이곳에 당도하는 만큼 마리우폴의 운명도 곧 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드디어 러시아군의 움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자포리자를 향해 북쪽으로 진격하는 작전을 재개했는데요. 아마도 수일 이내에 자포리자를 포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마리우폴이 아직도 저항 중이어서 마리우폴이 함락되지 않는 이상 자포리자는 포위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이 함락이 선결되어야지 자포리자로 갈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왜 이렇게 못 싸우는지 많이들 생각하고 계세요. 물론 전쟁이 끝나고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어야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러시아군이 못 싸우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경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말이죠. 사실 미국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군사력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경제력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경제력이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아요. 무엇보다도 서방 세계 경제 제재로 인해서 지금 러시아는 3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달러와 대비 루브라 가치는 지난달 40% 하락했습니다. 사실상 루브라의 가치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를 해버리는 바람에 자금의 해외 이동이 막힌 상황이고 러시아의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를 동결해서 환율 방어를 어렵게 해버렸습니다. 또한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차단과 첨단 기술 제품 사치재의 수출도 통제를 해버리는 바람에 러시아 경제는 정크 단계에 놓였습니다. 러시아가 국가 보도를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물론 러시아는 루브라로 상환하겠다고는 하지만 계약상 루브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디폴트에 해당할 수밖에 없죠. 또 무엇보다도 러시아 내에서의 외국 기업들도 대다 철수를 해버려서 러시아 경제는 더더욱 나락을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러시아의 경제의 어려움은 곧 군사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장의 군비와 전비를 유지하기가 힘들 텐데요. 어떻게 전쟁을 수행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군이 진격을 못하는 이유도 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군에게 보이는 특징 중 하나가 민간 차량을 징발해서 쓰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러시아군이 지금 돈이 많이 부족한 상황임을 암시하는 주요한 시그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력한 군대는 강력한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죠. 또 3차 세계대전을 막아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대만 언론에 의하면 중국 시진핑 주석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앞서서 대만 무력 장악을 고려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을 무력 침공해서 중국 공산당 당대회 이전에 대만을 전면 접수하는 방안을 고려했었다는 내용이 있었다는데요.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에서 졸전을 치르고 있어서 중국이 대만을 무력 장악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감안을 해서 들어야겠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었고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희망대로 3일 만에 항복을 했다면 중국도 이에 자신감을 얻고 대만을 공격하려는 시도를 했을 것이고 이는 그대로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정말 다행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분명 3차 대전에 참전했을 테니까요. 파키스탄은 우크라이나에 긴급 의약품, 전자 의료장비, 겨울 침구 및 식료품을 포함한 15톤의 인도적 지원을 전달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